이 VDL의 커버 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 팩 커버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복도에 택배 아저씨 와이 계신가 봐요. 캡처하실 분들을 위해서 캡처 캡처 캡처. 나 원래 피부 좋은 사람 같아? 어 이쪽 되게. 어 이쪽? 어 이쪽은 뭔가 생활하고 있어. 그래? 여러분 저 큰일 났어요. 단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채호입니다.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래 쿠션 리뷰에 대해서 되게 강압적으로 생각했는데 숨은 찐템들을 찾는다는 목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편안해졌다고 해야 되나? 오늘은 어제 갑자기 퀵으로 싹 이렇게 보내주신 짜잔! VDL의 신상 파운데이션, 여기 VDL 이렇게 보이시죠? 팩! 리뷰 시작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여러분 VDL이 진짜 사람들이 이게 신상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약간 궁금할 정도로 저번에 은근슬쩍 나왔던 이 신상 쿠션처럼 요번에도 파운데이션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오 대박 여러분. 일단 종이 부스러기 뽁뽁이의 요 파운데이션 그리고 엄청난 박스가 이렇게 또 준비되어 있어요. 네, Just Wear Cover Stain Perfecting Foundation. 뚜껑을 열면 짜잔. 어 너무 귀여워. 아우 여기 커튼을 거두면 여기 파운데이션이 두 개가 더 있다. 세 가지뿐만 아니라 네 가지 파운데이션까지. 그래서 오늘 리뷰는 이 VDL의 Cover Stain Perfecting Foundation 팩 리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격. 가격이 3만원에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10% 할인이 적용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13g인데 34,000원, 요거는 30g인데 3만원, 근데 27,000원. 뭔가 이거랑 뭔가 똑같으면은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는 파운데이션으로 밖에서는 쿠션으로 이렇게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반반 리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반반 리뷰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전 색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 반반 비교보다 옐로우 베이스, 핑크 베이스 이렇게 반반을 발라서 비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쿠션에 대한 리뷰가 필요하신다면 요거 이거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두 번째 색상. 색상을 위해서는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DL이 세 가지의 알파벳이 있어요. M, A, V. 근데 M이 뭐냐면 핑크 베이스, A가 뉴트럴 베이스, V가 옐로우 베이스. 세 가지의 색상이 딱 있는데 M은 01 컬러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밝은. 상세 페이지 보니까 핑크톤의 13호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컬러가 어떤지 한번 M01 컬러. 엄청 화사하네요. 뭔가 이거 핑크로 봐야 되나?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뉴트럴인데 다른 걸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A01 요런 컬러. 확실히 뉴트럴한 컬러를 같이 올려놓고 보니까 이게 확실히 핑키쉬해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한 21호보다 밝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미디엄 톤의 17호라고 하는데 뉴트럴 톤의 17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A02 컬러. 요런 컬러. 굉장히 뭔가 비슷한데 조금 더 핑키쉬한 그런 느낌? 판매 페이지에서는 핑크 미디엄 톤의 21호라고 합니다. 예, 요거는 약간 더 핑키쉬한 게 맞나 봐요. A03 컬러. 쭉 오, 요게 아마도 A03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 A03. 원래 약간 요런 톤 되게 좋아하거든요. 뉴트럴한데 약간 핑키가 딱 보이는 그런 뉴트럴함. 화면에서 봤을 때 딱 요런 컬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옐로우해 보이는데 나머지 컬러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약간의 진짜 아주 약간의 뉴트럴에서 약간 핑크. 핑크 미디엄 톤의 23호라고 하네요. 다음은 옐로우 톤 V 컬러들 들어갑니다. A01 컬러. 확실히 요거는 옐로우 베이스인데 엄청 밝은. 요거랑 요거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한번 따로 비교를 해볼게요. V02 컬러. 이렇게 확실히 요것보다 더 차분한 듯한 옐로우 베이스. 붉은기 진짜 싹 가려질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 V03 컬러. 확실히 베이지. 이렇게 딱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요게 핑키쉬한 게 이게 느껴지시죠? 얼른 보자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두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노란기가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몇 호 정도 되는지 말씀 안 드렸는데 상세 페이지 기준으로 요게 17호, 21호, 23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랑 한번 진짜 비교를 해보고 싶다. 여기에서는 진짜 비슷한데 이렇게 손등에서 보니까 딱 느껴지네요. 요게 약간 더 뉴트럴 핑크 그런 느낌이라면 요게 좀 더 옐로우. 캡처하실 분들을 위해서 캡처 캡처 캡처하실 분들을 위해서 캡처. 아 여러분 제가 색상에서 요 쿠션이랑 비교한다는 걸 깜빡했어요. 일단 쿠션에서 A03 컬러, 파운데이션에서
A03 컬러. 좀 다른데? 쿠션이 좀 더 핑키쉬해 보이고 이게 좀 더 뉴트럴해 보이는 그런 느낌? 쿠션이랑 파운데이션 약간 차이가 있긴 하다. 자, 이제부터 발라볼 건데 반쪽은 A03 컬러, 반쪽은 V02 컬러. 약간 핑크 뉴트럴의 23호, 요거는 옐로우 톤의 21호. 네, 이렇게 발라보면서 커버력은 어떻고 밀착력은 어떤지, 두께감은 어떻고, 마스크 묻어남은 어떤지, 지속력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은 스파츌러 이용해 줄 거고, 여기 같이 보내주신 VDL의 이 보랏빛, 보랏빛이 연상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하죠. 보랏빛 빰! 이렇게 물 적시니까 1.25배 정도 커졌다. 제가 바르는 방법 저번에 쇼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태클? 애플? 이런 게 조금 많더라고요. 자, 일단 제가 왼쪽 얼굴을 바르는 거. 여기 왜 묻어있어? 이거 뭐죠? 쓱. 자, 요게 약간 삑살이 난 거긴 한데 요거는 살짝 그냥 덮여줄게요. 그리고 원래도 이 쿠션이 그렇게까지 막 엄청 촉촉하다, 엄청 매트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게 촉촉한 건지 아니면 매트한 건지 잘 안 느껴질 정도. 따지고 보면 세미 매트에 가까운? 세미 글로우는 아니고 세미 매트에 가까운? 근데 촉촉한. 여기 한번 발라볼까요? 이렇게. 여기 턱 쪽에도. 그 다음 여기도 한 번 더. 진짜 얇다. 여러분, 근데 얇은데 여기 붉은기 싹 커버되는 거 보이세요? 원래 이게 A02 컬러면은 살짝 핑크 베이스니까 붉은기 잘 못 가릴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커버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진짜 잘 가려져요. 지금 복도에 택배 아저씨 와 계신가 봐요. 제가 말을 엄청 크게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저희 방음이 잘 안 되거든요. 진짜 잘 가려준다. 이거 커버력 거의 한 5점 만점에 3점에서 3.5점? 그 정도. 진짜 얇은데 커버가 잘 됨.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기 코 옆에 뭐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 진짜 존경해요. 저는 이 느낌이 너무 별로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빠르게 스펀지로 할게요. 이마 필러는 그나마 조금 괜찮다. 이렇게 반쪽 아주 얇게. 진짜 얇아요. 이거 진짜 얇고 커버력이 좋아. 저 여기 카메라만 보다가 여기 딱 봤거든요? 진짜 얇아가지고 요렇게 약간 이게 붉은스러운 게 이게 피부톤이 약간 비쳐오르는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광표현 뭐야? 이거 그렇게 막 엄청 촉촉하다 이런 느낌 아니거든요? 근데 광이 올라온다. 약간 이게 세미매트인데도 되게 촉촉한 세미매트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시겠나요? 이건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매트하거나 너무 촉촉한, 너무 글로우한 그런 제품들보다 저는 약간 애매모호하게 약간 세미글로우, 세미매트 이런 애들을 되게 더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딱 그래. 그리고 색상이 진짜 다르다. 요게 핑베, 요게 옐베. 자, 이제 여기다가 딱 갖다 대고 여기가 조금 더 두껍게 말렸죠. 여기 위쪽에는 진짜 얇게 했는데 여기 두꺼우니까 여기도 확실히 약간 촉촉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픽싱이 빡 돼가지고 이게 막 펴기가 힘든 그런 파운데이션도 있거든요. 네, 무슨 파운데이션 말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더블 그거만큼 막 엄청 뭔가 픽싱이 빡 이런 느낌은 아니다. 확실히 제가 이쪽 피부보다 이쪽 피부가 좀 더 썩었거든요. 그래서 붉은기가 더 많은데 역시나 약간 옐로우 베이스인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붉은기를 정말 잘 가려줍니다. 아니 근데 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진짜 뭔가 화사한 톤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형이 잘 안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진짜 편안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딱 올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조금만 더 올렸거든요. 이 스펀지로 더 올리니까 콧속 모공을 아주 잘 메워줬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거울로 확인했거든요. 이쪽 나비존 모공도 잘 메워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제 피부에서는 여기 확실히 이제 느껴진다. 이쪽이 약간 더 뽀양뽀양, 약간 더 핑크 베이스라서 그런 건지 되게 뽀양뽀양한 그런 느낌이라면 이쪽은 좀 더 차분하다. V 컬러가 차분하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는 21호이고 이거는 23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더 밝아 보이는 느낌이 여기서 드는 것 같아요. 이게 핑크 베이스가 약간 더 피부를
좀 더 밝혀주는 그런 느낌. 네, 이렇게 다 발라봤는데요.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일단 첫 번째 가격이 3만원에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10% 할인 들어가서 27,000원. 근데 이건 13g에 34,000원, 요거는 30g에 3만원. 그래서 조금 더 가성비가 좋지 않나. 다만 두 번째 색상이 조금 달랐어요. 아까 전에 색상을 딱 비교했을 때 요게 좀 더 핑키쉬한 그런 느낌이었고 요게 좀 더 뉴트럴한. 그리고 세 번째 커버력이 쿠션에 비해서 좀 더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이게 저번에 쿠션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퍼프가 굉장히 뭔가 답답한 그런 퍼프거든요. 커버력이 조금 낮다 이런 평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애초에 쿠션보다 살짝 더 커버력이 높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파운데이션이랑 제가 이걸로 썼지만 이 쿠션 퍼프랑도 굉장히 궁합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밀착력. 원래도 이 쿠션이 밀착력이 굉장히 좋은 쿠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밀착력은 어떤지 마스크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펑펑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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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팡. 네, 일단 이제 아이폰 기본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딱 봤을 때 마스크의 묻어남은 요 정도. 지금 어? 잠깐만, 마스크에 묻어 나온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어? 지난번에 쿠션과 마찬가지로 이게 엄청 촘촘하게 보더라도 마스크에는 아예 안 묻어 나왔는데? 마스크도 마스크인데 딱 피부에서 남아있는 거 보면은 마스크 띠자국 역시나 없고요. 코에 이렇게 벗겨지는 것도 없고요. 뭐야? 아 여기 뭐지? 이건가? 이거? 혹은 요거? 여기는 띠자국이 살짝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 쿠션도 그랬는데 역시나 마스크에 안 묻어 나옵니다. 하나도 안 묻어 나왔어요. 그래도 약간 이런 광채 싫어하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저는 반쪽만 하고 싶은데 반쪽을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 광 너무 예쁘니까 이쪽을 한번 파우더 처리를 할까요? 자, 이쪽에 파우더 처리를 하니까 굉장히 제 피부 같은데요? 뭔가 야, 이게 너무 양심 없나? 여기 피부가 그냥 제 피부 같아요. 여기는 뭔가 광채 돌아가지고 제 피부 같은 느낌이 살짝 조금 덜한 느낌이라면 이쪽은 진짜 내 피부 같은 느낌? 그리고 굉장히 편안해요. 이게 약간 촉촉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촉촉한 거는 여기 피부의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갔는지에 따라서도 또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 온도가 조금 낮아진 듯한? 제 손이 좀 더 뜨거운 듯한? 그런 느낌. 자, 근데 이렇게 딱 처음 발랐을 때 안 이쁜 쿠션 없는 거 다 알아요. 그치만 제가 가장 누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바로 지속력. 제가 앞으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모공끼임은 없는지, 코끼임은 없는지, 갈라지거나 뜨거나 하지는 않는지, 다크닝은 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조금 이따가 지속력까지도 아주 끝까지 봐주시고, 지금 시간 15시 28분, 11시 45분. 거의 메이크업한 지 8시간 이상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저 큰일 났어요. 일단 마스크부터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묻어 나왔습니다. 이쪽이 파우더칠을 한 쪽, 이쪽이 파우더 처리를 안 한 쪽인데 한 요만큼 묻어 나왔습니다. 마스크에 묻어남이 막 엄청 심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더라도 되게 조금은 묻어 나왔다 이런 느낌. 근데 여러분 큰일 난 점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리뷰는 막 좋아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막 이런 리뷰가 아니잖아요. 뜨거나 끼거나 갈라지거나 건조하거나 이런 거를 다 제가 낱낱이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단 요 완전 초근접 영상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 오더라도 요쪽 파우더 처리를 안 한 쪽 마스크에 제가 광대뼈가 튀어나와서 그런 건지 여기 부분이 조금 묻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염이 자랐고요. 네, 죄송합니다. 육안상으로 보지 못한 것도 카메라는 담을 수가 있는데 일단 파우더 처리를 안 한 쪽 이렇게 잘 유지가 되었다는 게 느껴지고, 제 눈에 실핏줄 다 터져가는. 파우더 처리를 하면은 뭔가 건조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뭔가 건조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점. 예전에 그 쿠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게 건조함이 아주 살짝 느껴질락 말락 할 때 8시간이 지났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쿠션보다 좀 더 촉촉하게 유지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그리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뭔가 피부에 촥 흡착되는 그런 느낌 아세요? 뭔가 밀착력 좋은 쿠션인데 딱 느꼈을 때 피부에 촥 흡착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이건 파우더 처리를 안 해도 괜찮은 정도? 오히려 저는 파우더 처리를 한쪽, 이쪽 피부가 조금 더 썩었긴 한데 근데 이쪽 피부보다 파우더 처리를 안 한쪽 피부가 좀 더 예쁘게 무너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 옆에 뭐 끼이는 게 없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쿠션도 그렇고 이번에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진짜 밀착력 하나는 끝내줍니다. 그리고 지속력도 이 밀착력이 좋기 때문에 지속력까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케이스 얘기하면서 말 못했는데 이렇게 요거 뚜껑에 요거 보여가지고 갑자기 이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녁에 친구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오늘 근데 메이크업 진짜 잘 먹었지? 이쪽 티 안 나는데 별로. 아 이쪽 티 안 나? 나 원래 피부 좋은 사람 같아? 어 이쪽 되게. 어 이쪽? 어 이쪽은, 이쪽은 뭔가 쌩얼 같고 있어. 아 그래?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지워질 것 같고 막 손에 많이 묻을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밀착이 너무 잘 돼서 그런 건지 뭐 바른 느낌 막 전혀 안 들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딱 하나 남았잖아요. 우리 다크닝, 또 우리 다크닝 선생님을 위해서 아리로 패드. 이거 뭐야? 내 피부색 이제 나오죠? 네. 이게 커버력이 안 좋은 쿠션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VDL. 왜냐면 이게 맛집이거든. 여기 프라이머도 너무 좋고 파운데이션도 예전부터 굉장히 좋게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거 안 유명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제가 봤을 때 막 다크닝? 제가 봤을 때 다크닝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 컬러 요 컬러 살짝 뭔가 지워졌다 이런 느낌이지 뭔가 톤 차이가 막 명확하게 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색상마다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23호였어. 그치만 요거는 21호였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요쪽은 옐로우 베이스 21호였어요. 단점을 찾았습니다. 네 다행이다. 너무 좋아요 좋아요 하는 영상이 될까봐 너무 고민을 했었는데 예, 여러분 아주 살짝의 요렇게 색상 여기서는 왜 안 보이지? 여러분 저번에 VDL 쿠션처럼 요번에 나온 파운데이션 엄청 역대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때도 너무 괜찮은데 뭐 기대 없이 사용했는데 너무 좋았던 그런 경험인데 이거는 기대 이씨 사용해도 너무나도 좋은 그런 파운데이션이고요. 여러분 이건 진짜 역대급입니다. 예. 이거는 솔직히 제가 백화점 파운데이션 지금 딱 세 가지 준비된 데가 입으로 시작하는 데랑 메프도 쫄쫄쫄 네 요거 세 가지거든요. 4대 천왕으로 요거 VDL까지 하나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까뜨.